해발고도가 높은 태백이 여름철 스포츠 캠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비교적 시원한 날씨 덕분인데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해발 700m에 조성된 운동장에서 대학 축구팀들이 기량을 겨룹니다. 올해로 벌써 5년째 태백에서 열리는 축계대학 축구연맹전입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대회에는 60여 개 팀들이 참가했고 오는 31일에야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중고등학교 육상선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 운동장 트랙을 돕니다. 힘껏 뛰어 몸을 들어보지만 막대기에 몸이 걸려 실패합니다. 서늘한 여름을 자랑하는 고온도시 태백에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29일까지는 전국 초중고 핸드볼팀이 태백을 찾아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2일간에는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 대회가 열립니다. 태백시는 한여름 스포츠 대회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여름철에는 태백만큼 좋은 대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굉장히 시원하고 또 훈련장이라든가 또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 좋게 작용을 하고. 대규모 선수단과 가족들이 태백을 방문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지역 상경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단체로 와가지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한편 올해 태백시는 20개 대회를 유치하고 400개 전지 훈련팀 방문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C 뉴스 황병진입니다.